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스케치를 일정한 형태로 돌출을 시키거나 기준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 3차원 형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을 원하는 형태로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은 입체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으로 평면에 작성한 스케치에 돌출 방향과 높이를 적용할 거리를 지정하여 스케치에 그린 평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올라오는 입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을 고르고 커맨드 메이저 스케치 탭에 스케치를 눌러 만들고자 하는 돌출 피처의 단면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원하는 스케치가 완성되었다면 스케치를 종료 후 커맨드 메이저의 피처 탭을 눌러 돌출 베이스 기능을 실행시켜 줍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작성한 스케치로부터 수직으로 그 형상 그대로 입체 형상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뜬 대화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작성한 스케치로부터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을 사용하여 입체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퓨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를 보면 보스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 후 삭제하고 다시 원상복귀된 스케치를 선택하여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왼쪽 대화창에 뜬 돌출 보스 베이스의 속성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 항목은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두 번째, 세 번째는 방향 1과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얇은 피처라는 옵션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선택 프로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의 옵션을 바꿔가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 항목을 보겠습니다. 방향 항목 첫 번째를 보면 블라인드 형태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줄을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숫자와 함께 스케치가 돌출되는 걸로 생각해 보아 이 변수는 돌출되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제 그 위쪽 블라인드 형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그 왼쪽에 화살표가 있고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스케치에서부터 나온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면서 스케치가 돌출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스케치가 돌출되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옆에 메뉴를 내려서 보면 블라인드 형태 외에 꼭지점까지, 곡면까지,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블라인드 형태 외에도 꼭지점까지,
곡면까지,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바디까지, 중간 평면 등 다른 항목들이 보입니다. 이 옵션의 이름은 마침 조건인데, 돌출되는 형태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중간 평면이면 스케치로부터 50mm가 아니라 스케치를 중심으로 50mm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나가면 중심이 원점과 동일한 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피처에서 한 면을 선택 후 스케치를 누르면 이 면에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스케치를 통해 또 다른 피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 시작 항목을 보면 스케치 평면으로부터가 있고 면 평면 선택, 꼭지점, 오프셋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스케치 평면이 아니라 면 평면을 선택한다면 스케치가 되어 있는 평면이 아니라 선택한 평면에서부터 원하는 만큼 돌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 항목은 이 피처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방향에는 마침 조건을 통하여 그 피처가 끝나는 곳, 그리고 그 아래 거리를 통해 얼만큼 돌출시킬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작 항목들을 보면, 꼭지점은 피처를 생성하고 싶은 평면의 꼭지점을 선택해주면 그곳에서부터 피처가 생성이 되고, 오프셋의 경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스케치를 하여요. 이제 또 다른 스케치를 통하여 다른 마침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처가 있는데,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곡면까지를 선택해주고, 원하는 면을 고르면, 블라인드의 깊이를 설정하여 돌출시키는 것이 아닌, 원하는 면까지 돌출시키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곡면으로부터 오프셋은 지정한 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돌출시키겠다는 옵션이고, 그리고 관통은
중간에 다른 피처가 있어도 그거를 뚫고 돌출을 시키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중간에 피처가 하나 더 있는 상황에서 스케치를 통해 돌출을 시키는 거라면 여기서 관통을 선택했을 때 가운데 있는 피처를 뚫고 피처가 생기는 옵션입니다. 관통의 경우 돌출보다는 나중에 배울 돌출 컷에서 많이 쓰이는 옵션으로 나중에 만들고자 하는 형상에서 구멍을 일직선으로 뚫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만약 관통되는 방향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뚫고 싶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방향 1 아래에 있는 방향 2를 체크해주고 여기에서도 관통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관통되는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피처를 더 만들고 싶다면 방향 2를 체크해주고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면 방향 1과 반대 방향으로 다른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을 통해 스케치한 형상을 3차원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의 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통해 또 다른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3차원 형상에 구멍을 뚫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스케치를 선택하고 커맨드 매니저 피처 탭의 돌출 컷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왼쪽의 대화창이 아까 돌출 보스 베이스 대화창과 비슷한 형태로 뜨면서 확인을 눌렀을 때 이러한 구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출 것 또한 돌출 보스 베이스 사용법과 마찬가지로 관통 면을 선택한 시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맞춤 조건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맞춤 조건에서 차이 나는 이제 맞춤 조건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와 차이 나는 점은 관통 중 양쪽이 있습니다. 이 양쪽을 선택해주면 방향 2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양쪽의 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쭉 관통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제를 통해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의 시작 조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눌러 정면에 평행한 면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평면에 스케치를 통하여 만들 피처의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피처로 들어가 이 스케치를 돌출시키겠습니다. 이때 시작 조건을 평면이 아닌 곡면으로 잡게 되면 이 면에서부터 일정 깊이로 피처가 돌출되기 때문에 곡면 형태로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선택해주면 원하는 면의 꼭지점을 선택하여 그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조건 중 바디까지라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떨어진 개체를 솔리드 바디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디까지 마침 조건을 사용한다면 선택하고자 하는 바디를 선택 시그 바디까지 돌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택 프로파일과 얇은 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에 반을 가르고 있는 선이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치를 돌출시켰을 때 이처럼 자동적으로 돌출 미리보기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폐곡선을 이루고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러한 폐곡선을 이루고 있는 영역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솔리드웍스에서 자동적으로 선택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바로 미리 보기가 뜨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맨 아래 항목 선택 프로파일을 열면 이러한 선택창이 뜨는데 이 선택창을 통하여 원하는 영역을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를 하나를 더하여 네모를 그렸을 때 이 스케치를 돌출시키는 옵션에서 아래 얇은 피처를 선택해주면 다음과 같이
스케치 한선 바깥쪽으로 블라인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얇은 피처 옵션은 선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만큼 두께를 주어 그만큼 돌출시키는 명령입니다. 얇은 피처의 경우 그 옵션을 사용할 때 반드시 폐곡선을 이루지 않고 있어도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등을 디자인할 때 테두리만 그린 뒤 얇은 피처 옵션을 사용하면 쉽게 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 보스 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체 피처를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스케치를 할때그 형상을 회전할 축과 그 회전으로 인해 만들 피처의 스케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정의를 통하여 스케치를 해주고 피처 탭 회전 보스 베이스에 들어가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피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침 조건을 선택하여 그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방향 2를 선택하여 피처의 방향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형태에서 회전체가 생성되는 영역을 90도로 주고 반대 방향으로 60도를 주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기준으로 두 개의 방향의 회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 보스 베이스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회전 컷 또한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피처를 깎아내려가는 명령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다른 형상의 피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형상을 돌출시켜 3차원 형상을 만들었을 때 아까 그린 이 스케치를 통해 회전 컷을 한다면 이렇게 회전체 모양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체 모양으로 깎아내린 형상이 필요하다면 회전컷 명령을 사용하면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케치를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기본 명령인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과 일정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체를 만드는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자르거나 구멍을 낼 수 있는 명령인 돌출 컷과 회전 컷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